벽투팀! 명연만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강원이 강해. 강원이 강해. 김동현?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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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한 선수들이 제일 1번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우회로 갈수록. 아, 네. 정단 선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선두 나선 선수가 없을 거예요. 자, 정다운 선수에게 도전하고 싶은 도전자. 10초의 카운트 시작합니다. 한번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일어나야 돼요. 광재, 광재? 광재가 도전하면 안 돼. 희생타로 날릴 생각 해야지. 만약에 우리 지목할 것 같으면 살려주세요, 저. 아, 함부로 못 일어날걸요? 아무도 없나요? 오! 아무도 없나요? 오! 레슬링팀 남경진 선수가 일어났어요. 야, 남자다, 남경진! 와! 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어, 야, 볼만하다. 야, 요거 재밌겠다. 요거 빅매치다. 아동 매칭이 됐습니다. 정다운 선수와 남경진 선수. 어, 빅게임이에요. 빅게임이에요. 예. 1라운드 때 두 번 다 남경진 선수가 이겼거든요. 그 이후에 정다운 선수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럼요. 정다운 선수가 그 만만한 선수가 아니에요. 아니죠. 예. 돌립니다. 돌립니다. 아! 진짜 한 번은 이겨보고 싶다. 레슬링 팀을 제가 일단 1승 가져와야 돼가지고. 아,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팀의 운명이 걸려있는 한판 승부에. 아, 이거 세다. 두 선수 경기도 이번 경기가 세 번째입니다. 무자비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무자비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아,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무자비하게. 정다운 선수는 기술, 저는 힘이라고 하는데 힘과 기술, 스피드 3일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염장 질렀네요. 이기면 기운 온다. 이기면 기운 온다, 이기면. 다르사. 정다운 선수가 유리해요. 팔이 길기 때문에. 남경진 선수가 삿바 잡는 모습을 보시면 뒤로 엄청나게 좀 물러나면서 잡지 않습니까? 네네. 저것은 어깨의 중심을 밑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정다운 선수가 크기 때문에 아~ 네, 중심을 밑에 두고 하겠다는 그 내용이 깔려 있거든요. 대로 슛! 그대로.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어우, 안 밀려, 안 밀려. 아, 중심이 갑니다! 남경진 대 정다운. 아, 붙이는 갑니다. 근데 붙이는 게 우선인데요. 오, 안타리! 아, 안타리 피했습니다. 오, 안타리 안 걸렸어. 안 됐어, 안 됐어. 다리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붙이는 게 우선인데, 붙이는 게 우선인데요. 오, 안타리! 오, 정다운 견뎌냈어요. 견뎌냈어요. 다시 한 번. 차돌리기 빠지고. 야, 기술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한 번씩 해놓고. 온다리! 한번 치고받고 온다리! 정다운! 야! 야! 뒤집어서 혼자다. 그렇지! 다리가 들어갔을 때 사실 걸렸어야 되는데 네네. 그때 정다운 선수가 워낙 수비가 좋았고 중심 이동이 좋았기 때문에 남경진 선수가 이때 이미 정신이 흔들리게 된 거죠. 와, 수비가 좋네요, 정다운 예. 선수. 왜냐하면 상체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예. 예, 저게 씨름의 포인트입니다. 남경진 선수의 패배의 원인은 저 삿바입니다, 삿바. 삿바가 다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렇게 멀어지면 안 돼요, 키 큰 사람은. 하면서 정다운 선수가 배지기로 배지기. 오.
결국 중심에 손을 잡고 말았어요. 왼손을 짚는 남경진 선수입니다. 팔렸습니다. 예. 아. 즐거운 상상 채널 S.